부장님,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죠?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부 진료를 맡고 있는 정우성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럼 김도윤 원장님은 왜 정형외과를 선택하시게 되신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데. 재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생각했던 과가 내과 아니면 정형외과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일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환자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원을 했어도 여러 그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저는 정형외과가 어떻게 보면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수술 전에 뭐 다쳤거나 안 좋았던 것들이 눈에 정말 이렇게 딱 확인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다른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하고 우리 같은 이렇게 전문병원하고 다른 과들은 실은 진료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정형외과는 비교적 대학병원하고 이런 전문병원하고 진료의 차이가 크게 없을 수 있는 과여서 정형외과가 그것도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학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를 들면 낭만 닥터 김사부 슬기로운 의사 생활 같은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본 적 있어요. 저 원래 실은 의사로서 의학 드라마를 본다는 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오글거리는 이런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단어 선택이 어렵네. 일단 의사로서 의학 드라마를 볼 때 느끼는 거는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실제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 저런 일들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미리 좀 갖는 경향이 있어서 잘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는 지금까지의 의학 드라마를 볼 때랑 조금 다른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아, 내 환자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진료를 받을 텐데 아, 내가 환자가 된다면 의사가 저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했었던 드라마라 그 드라마에 인해 곧 빠져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도윤 원장님은 저는 의학 드라마 보세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요새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던 편도 아니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한편으로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그려내는 의사들이 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환자들에게도 정말 잘하고 그런 의사들이라 어찌 보면은 좀 너무 그런 인간스러울 수도 있는 의사 모습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것만을 그려낸 게 아닌가 하는 단점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실제 진료를 볼 때도 이런 면들은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확실히 좀 더 이해도 잘하고 만족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더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환자들의 기대치를 의사가 본인한테 대해주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라는 게 환자하고 의사가 몇 명 안 나오는 게 드라마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환자를 같이 봐야 되니까 모든 환자들한테 그렇게 대해줄 수는 없기는 하거든요. 그 환자의 일일이 가정생활, 뭐 지금까지의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요즘 한 회 볼 때마다 한 번씩 울어요. 저는 호르몬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내가 생각하는 정형외과 의사, 수부외과의 매력은? 정형외과 분야 중에서 수부외과 저희처럼 손을 하는 사람들은 정형외과 내에서 3D라 그래요. 우리 예전에 3D라고 하는 거는 힘들고 지저분하고 또 생활도 이렇게 불규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약간 비하해서 하는 말이기는 한데 약간 수부외과가 그런 취급을 실은 받았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실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 그런 취급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응급이 많아요. 정형외과의 가장 큰 장점이 응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실은 정형외과 장점이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과들은 빨리빨리 응급으로 치료를 하고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실은 정형외과는 뼈가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응급으로 수술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환자 이유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는데 수부외과는 좀 달라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가 잘렸다든지 이러면 이거 골든타임이 있어서 이 골든타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이 환자의 손가락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수부외과만은 응급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삶의 질이 좋지 않아서 약간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그래서 수부외과는 모든 정형외과 의사들이 꺼려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삶의 질 면에서도 그렇고 의사들한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기타 면에서 실은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가장 드라마틱해서 정형외과를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형외과 내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수부외과 영역이. 그래서 저는 수부외과를 선택한 면이 좀 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왜 수부외과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형외과 내에서 이제 수부외과가 차지하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체중을 부하면서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다리, 발 이쪽은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을 그만큼 치료하기가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손은 손부터 어깨 이쪽까지는 걸어다니는데 사실은 필요한 기관은 아니라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손이란 것은 굉장히 좀 예민한 곳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항상 쓸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또 어떤 작은 통증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또 치료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거를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정말 잘 치료를 했을 때는 만족도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분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의사가 봐도 존경스러운 과가 있나요? 존경스러운 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생명하고 직결된 과가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도 그렇고 뭐 대학에 있을 때 주변에서 느끼는 점도 하거든요. 우리 사실 정형외과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에 속하는 과인데 우리가 주장하기로서는 이제 일부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과들에서는 마이너로 칭을 하죠. 왜냐하면 어떤 직접적인 생명과 이렇게 연결돼 있지는 않고 그다지 이제 상대적으로 덜 급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존경스러운 과가 어떤 건지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과가 있나요? 어떤 한 과를 이렇게 특별히 존경하는 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경외과가 뇌를 수술하고 다시 뇌를 좀 살려내는 그런 신경외과의 기능이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우성 선생님은 어떠신지? 아, 이 질문 신선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질문이에요. 의사로서 정형외과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다른 과를 존경하는 과가 있냐고 하면은 뭐 그 존경하는 과가 있었으면 제가 그 과 했겠죠. 저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정형외과예요. 제가 존경하는 과는 앞으로도 존경하며 끝까지 정형외과를 밀고 나갈 거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정형외과만 제일이고 다른 과는 그 밑이다 뭐 이런 비하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다른 과도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저는 정형외과를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정형외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진료과를 다시 선택한다면 질문은 뭐 답을 한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래도 네. 다시 선택하신다면 네. 그럼 질문을 바꿔서 과거로 돌아가도 저는 정형외과를 선택하긴 할 건데 정형외과라는 과가 없다면 다른 거를 뭘 선택하겠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안과 해보고 싶어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안과 선생님들의 그 삶의 퀄리티가 부러워요.
김대원 원장님은 그러면 만약에 정형외과 말고 다른 과를 한번 선택해 본다면 어떤 과를 한번 해보고 싶은가요? 저는 원래 여기다 답변을 다시 정형외과 하려고 한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정형외과가 없다면? 없다면 근데 저도 사실 하고 싶어하는 과 중에 하나는 안과이긴 했었어요. 예, 상당히 좀 이렇게 정밀한 어떤 기술도 요할 것 같고 카메라로서의 그런 눈의 기능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었어가지고 안과도 정말 저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질 때문은 아니고요? 삶의 질도 좋은 게 좋겠죠. 정형외과 의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시죠. 네. 정형외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우리 삶과 밀접한 질환들이라 정형외과 의사가 일단 되면 일선에서 떠나지 못하고 항상 어떤 치료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래도 치료를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런 만족감들을 항상 느끼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된 다음에 진로가 교수가 됐든 아니면 개업을 해서 있게 되든 간에 그런 어떤 말이 꼬이지? 네, 저 힙하사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까먹어. 그런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에 있어서는 따라올 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장님. 그 일반인적인 시각에서 보는 정형외과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약간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는데 정형외과 하면은 약간 무식한 칼잡이, 뭐 목공소, 망치 들고 톱 들고 뭐 나사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목공소냐 철물점이냐 뭐 이런 얘기로 하는데 그래서 약간 무식하고 좀 힘만 세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식은 좀 그런가요? 하여간 뭐 그렇게 힘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인 걸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형외과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 뼈 1mm, 뼈 각도 1도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과가 정형외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환상만 가지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덤비지는 마라. 정형외과는 어느 과 못지않게 아주 정확하게 접근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실력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